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청주 연결합니다. 연교 앵커. 네, 청주입니다. 충청북도가 K-유학생 제도를 시행하면서 외국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 열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은 단순히 학업뿐 아니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한국어 어학당을 찾고 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외국인 학생들이 교수님의 말에 집중하며 한국어 수업에 열중합니다. 대학에 입학하기 전 한국어를 배우는 어학당 수업입니다. 충청북도가 지난해부터 K-유학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국어 수업의 중요성은 더 높아졌습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충청북도 소재 대학에서 일과 공부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몽골에서 온 힌두와 씨도 어학 수업을 통해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로 돌아가면 일주일에 20시간도 기본 시간도 일할 수 있고 알바도 할 수 있고 기본은 너무 좋아요. 한국은. 때문에 한국어 수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미 400명이 넘는 유학생이 한국어학당에서 공부하고 있는 충청대의 경우 세계국 2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추가로 신규 입학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공부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충청대학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돕겠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목표로 하고 있는 유학생 수는 1만 명. 이를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인구 소멸 위기도 벗어나겠다는 계획입니다. 불법 체류를 막고 여기서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 유학생 제도를 우리가 지금 실험하고 있는데 올해 안에 1만 명의 유학생을 모셔올 생각으로 있습니다. 한편 한국어 수업을 비롯한 외국인 학생들에 대한 지자체와 대학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K-유학생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 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CJB 김세희입니다.